지난번에 부탁한 22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여자 말이야. 나왔어? 네 말대로 크루즈에서 떨어진 거 맞아? 신원 파악은 됐어? 그딸 하나 데리고 탔는데 딸은 실종됐고 당사자는 자살로 추정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더라고. 실종된 딸. 야, 혹시 그 이름이 준비됐니? 네. 드디어 오늘이네. 22년 전에 못 끝낸 승부 오늘로 낼 수 있는 건가? 오늘은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량을 뽐내는 날이야. 네 지나친 욕심은 넣어도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. 난 지지 않았어. 그리고 오늘 똑똑히 증명할 거야. 그래. 어디 한번 해보자. 네, 지금 이 자리에서 22년 전 마치지 못한 경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곧 있을 아리랑 5대 명장 경합 이전에 그날의 경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. 오늘 경합의 주체료는 잉어입니다. 뭘 놀라? 니들 아직 잉어 요리 끝 못 냈잖냐?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. 아리랑 명장의 등용문이 될 이번 2차 경연의 요리 재료는 바로 잉어입니다. 먼저 오늘 경합의 주인공 송년우 고준영 명장 후보의 스승님들이신 백설이 산아래 대표님과 성도희 명장님의 잉어 손질이 있겠습니다.